그쪽에서 접한 것보다 훨씬 뭔가 성숙하시고 착하시고. 아. 꼭 넣어주세요, 이 부분. 저도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날 듣도록 할게요. 아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데 나중에 좀 배워야겠어요. 왜냐면 난 할 수 없거든. 네. 8시 56분 오후 3시에 시작해서 7시간 정도 달려왔는데 반 이상이 남은 것 같습니다. 비상사태예요. 3분의 1 왔는데요. 3분의 1 왔다고요? 네. 3분의 1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액션씬을 어떻게 소화할지. 조명이 무섭다.
미친다. 이거 지금 손님만 해도. 이거 붙여 너무 빨리. 나 손 떨려. 아니 바들바들 떨면서 해. 진짜. 진짜 웃겨. 밖에서 춤출 때도 안 떠는데 지금 여기서 바들바들. 이런 선이 있잖아. 잡아주는 거 하나가 잡아주면 요거랑 어울릴 것 같은데. 보라색도 점 하나 찍을게요. 오, 예뻐. 느낌 있잖아. 아, 너무 예쁜데? 네, 예뻐요, 언니. 난 너무 추천한 게 제일 예쁘다. 이거 예쁘죠? 아니, 이대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한 번 들어갈게. 이거 너 다 예쁘다. 여기, 이렇게. 갈아버렸어. 여기 수정이 어렵다. 거기서 거의 떼야 되는 느낌 아니야? 김재인 작가 초기 작품이거든. 초기작이어가지고 약간. 근데 야 이게 식중독 걸려가지고 지금. 여기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 죄송한데요. 그러네요. 뭔가 그림으로 아프리카 느낌. 이거 먼저 볼까? 저희는 원래 휴식 시간을 이렇게 활용적이게 보내고들 합니다. 오늘은 네일 레슨 시간이라고 해서요. 은경 언니의 지휘 아래 새로 이렇게 다 모두 이렇게 손톱을 해봤는데요. 손 한번 이렇게 다들 모아봐 주세요. 새로 유행할 것 같은 네일인데 이건 사실 유니스텔라 네일인데 이건 은경 언니 말고 못 하거든요. 네,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각보다 이 느낌 내기가 어렵다. 이건 제니가 해줬어요. 이것도 해줬어요.